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 사연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주가 왜 사연이 많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이 34세입니다. 남자입니다. 부모가 저에게 왔을 때, 상담 왔을 때 참으로 좀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다 그러면서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주를 저에게 꼭 동영상도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자식이 꼭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많은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34세 정묘 경술 무신 임술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사주 보니까 좀 했을 수 있겠다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니까 서울대 다음, 그 다음에 대학을 정말 사립, 유명한 사립대에 이 친구가 학교에 들어갔고 곧잘 공부를 참 잘한 사주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주변성과 주변과 맞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서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올해 2년째 집에서 이렇게 그냥 거의 놀다시피 폐인되다시피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슴이 무너진다 하면서 저에게 상담 의뢰한 것뿐입니다.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이 아들이 지금 2년 만에 입에서 꺼낸 말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업장이 무너진다. 무슨 농사를 짓느냐. 그리고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시골 내려가면 또 어머니는 과연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저에게 고민을 했고 고민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사주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듯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무토를 갖고 있다. 사주서 무토인데 태어난 달을 보니까 여기는 걸룩격이다 이렇게 보겠죠. 태어난 것도 술시에 해당이 돼요. 토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태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있다, 인월이다, 그런데 묘월이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의 간섭, 통제, 규제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이렇게 태어난 달에서 이런 기운을 갖고 있을 때 누구나가 이런 태생들은 통제 규제 받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잘 되면 굉장히 잘 되고 잘 되더라도 또 어떤 특성이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거스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극하게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누구에게 통제 규제를 받기가 싫어하겠죠. 싫은 수를 못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 걸록격이라고 하나 오면 걸록격이라 그러면은 걸록은 당연히 예를 들면 장남 역할을 하겠죠. 걸록격 장남이고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잡기 재관격으로 봅니다. 토의 기운과 잡기 재관격으로 보는데 현재 34세니까 24세에서 36세 사이가 이 사이에 지금 정미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참으로 골치가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술미 형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뇌가 아프다, 골이 아프다는 것은 반드시 이 목 속에서 목의 기운이 의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하, 이 사주는 정말 골치가 아팠겠구나. 26세 이후에 지금 계속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들었겠구나. 충분히 100번, 1000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명리를 하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충분히 골치가 아팠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걸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드니까 근래에 와서 그걸 관두고 2년째 지금 칩거 방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일체 하지 않고 컴퓨터만 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한해 집안에 폭탄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주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지. 농사. 농사를 짓는 것이 그게 그러면 맞냐 안 맞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고, 더군다나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무너져 내리겠죠. 최고의 아들이고 믿었던 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냐, 토에 관계된 부분이, 토에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예를 들면 서울대 농학과를 가든지 농대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태생 자체는 오히려 농업과 농사와 관련된 부분이 정말 지극히 좋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주는 그런 쪽에 관계된 분야로 갔을 때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정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 속에 재물도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얘는 무토 자체는 지금 사주에서 토의 기운 자체, 금 자체가 있죠. 금의 기운 자체, 목 기운 자체.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당기는 힘 자체는 수에 대한 기운 자체를 당기, 물에 대한 재물을 당기고자 하는 욕심은 강한데, 그런데 얘가 누구와 어울려서 가기는 힘들다. 독립적인 기운이 강한 사주다. 공과 사가 굉장히 선명한 친구다. 융통성, 유연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신용신뢰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친구는 정말 농사를 짓거나 토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 지극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주를 여러분 앞에 올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무조건 농대 가거나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다들 아이고 소리를 하는데, 제가 26년간 상담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이게 상담을 해왔는데, 서울에서 상담 오신 사람들이 만약에 지방에서 상담 온 사람에게는 이 아들은 농대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상담받으러 오신 분에게 이 아들은 농업과 관련된 부분, 농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얼굴이 찡그립니다.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맞는데도. 이런 사주는 토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너무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이거야말로 진짜 괜찮다. 오히려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수한 머리를 오히려 농사 짓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사자도 우여곡절 속에 혹시라도 이걸 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자신있게 설득시키라.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스스로가 오히려 농사 짓는 방향으로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전에 한 가지를 참고해보자. 이 사주가 농사, 농업에 관련되고 농축산물에 관련된 것은 괜찮다. 그런데 혹시라도 농사 짓기 전에 전초전으로 나는 이 사주는 공인중개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봅니다.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다면 공과 사가 선명한 친구다. 옳고 그름 자체가 선명하다. 선비격이다. 맑고 선명하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사주가 생각외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는 바코드 찍혀있다는 것이죠. 특히 36세에서 46세, 46세에서 56세에서는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이 사주가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고의 발복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주는 농사 짓는 것보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왕성하게 경매든지 공인중개사 이런 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진로 문제에서 저는 토에 관계된 부분이 들어와 있다면, 토가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주다면 농사 괜찮다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괜찮다.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에 관계된 부분은 얼마든지 유통 쪽에도 괜찮다. 수산물도 괜찮다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괜찮다. 혹은 토목에 관계된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어서 나가는 그 우수한 머리를 갖고 농사 짓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은 오히려 고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사주에서 한번 물질을 취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6세에서 46세 이걸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편인, 문서를 이야기하죠. 인수에 대한 거죠. 인수. 여기는 예를 들면 편인이고 이건 정인입니다. 인수 기운 자체가 막 몽땅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인호수를 합을 하게 됩니다. 인호수를 합. 그러면 문서가 합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문서에 대한 어떤 큰 국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문서에 대한 기운이다면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서에 대한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운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권유할 수 있는 사주다.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 저는 공인중개사들이 생각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부동산 쪽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큰 부를 형성하는 사람들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돈도 무지막지하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비롯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에 더 오히려 손을 뻗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쪽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부동산업으로 크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가 중요하죠. 공부 참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머리가 기업을 좋은 회사를 관두고 거기서 부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집 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또 반전의 기운은 있구나. 그래서 반전이 뭐냐? 저는 오히려 이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이쪽에 관계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이 아들의 최상책이다. 가장 인생에서 잘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업으로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통해서 건축에 관계된 것도 이렇게 확장해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상담한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